변호사야. 밥 차리자. 오늘은 요즘 SNS에서 유명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릭 요거트 복숭아 들어보셨나요? 먼저 그릭 요거트부터 만들어 볼게요. 우유 900ml와 맛있는 요거트 한 병을 부어줍니다. 우유와 유산균이 잘 섞이도록 살살 저어줍니다.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 요거트 메이커인데요.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붓고 우유와 요거트 혼합물을 넣은 뒤 8시간 정도 발효시켜줍니다. 자, 잘 만들어졌나 볼까요? 요거트가 잘 만들어졌네요. 하지만 그릭 요거트를 만들려면 유청을 빼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체에 면포를 깔고 요거트를 부어주세요. 면포로 감싼 뒤 무거운 접시로 눌러 냉장고에 넣어줍니다. 2시간 이상 기다립니다. 2시간 동안 이렇게 유청이 빠졌습니다. 더 꾸덕한 그릭 요거트 질감을 원하시면 1시간 정도 더 놔두세요. 저는 크림치즈 같은 질감을 좋아해서 냉장고에서 2시간 정도만 놔뒀습니다. 복숭아는 말랑말랑한 것이 좋습니다. 꼭지 부분을 평평하게 자른 뒤 칼집을 넣어 씨 부분을 둥글게 도려냅니다. 집게나 스푼으로 씨만 쏙 뽑아주세요. 모사야, 과즙이 많은 경우에 스푼으로 과즙을 제거해주자. 과즙을 제거해줘야 나중에 요거트가 묽어지지 않겠죠? 복숭아 껍질을 살살 벗겨줍니다. 만들어둔 그릭 요거트를 짤주머니에 넣고 복숭아 안을 가득 채워주세요. 티스푼으로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랩으로 싸서 냉동실에서 살짝 얼려줍니다. 30분 이상 얼려줘야 썰었을 때 모양이 예쁩니다. 접시바닥에 그래놀라를 깔아주고 복숭아를 올린 뒤 요거트를 살짝 얹어주세요.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듬뿍 뿌려 드시면 달달구리, 과즙 팡팡, 올여름 최고의 맛의 향연이 펼쳐질 거예요. 오늘도 무사하셨는지요? 맛있게 드세요.